확인. 뭐야? 번트 레드. 열을 막히네. 클레이. 저자. 그러면은 상부 고리도 작업이 완료가 됐다. 지금 이 부분은 밑에 건데 색상을 좀 밑에 거랑 연관되게 만들어 볼까? 네, 그런 蓝색인가?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. 굳이 뭐이 밑에 부분 그려도 되지만은 뭐 지금은 모형 용도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 크게 뭐안 그려도 될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모델링 지금 하면 되는데 위에 뭐이 부분도 우선은 그 놓아둬도 되지 싶다. 이 스케치 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려도 되지만은 또뭐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일부씩만 가지고 가볼게. 지점점. 잘라내버리자. 지우고. 셀렉터. 연장. 이 부분이 되겠네. 인벤트에서 뭐다 가져와서 굳이 그려도 되지만은,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.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. 맞고. 연장이 안 되네. 자르게. 이게 뭐지? 직선이 아닌가? 그렇구나. 졸라네, 많이 졸라시나. 대칭. 엔터. 자르기. 뭐야? 안 잘리네. 이두 선들이 지금 만나지 않네. 자르기. 프로그램이 한번 인벤터가 강제 종료되더니만 약간 속도 느려졌다. 흐, 좀 짜증나네. 복사하고 인벤터 화면으로 전환. 프론트 스케치 붙여넣기.
이거 아니구나. 라이터 컨트롤 V 체인지 컬러 흰색 복사 이봐라 또 위치 위치가 아닌데 정답이 아닌가? 이만치 내려오나?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. 넘어가자. 검사 탭에서 32.913이네. 스케치 마무리, 돌출, 셋 올리다, 확인, 가시성, 체크, 크기, 키우고. 지금 이 부분은 복사를 했어. 선택이 잘안 되고. 이게 좀 느려졌는데. 형상 투영하고. 이 부분 투영이 되어있네. 지우고. 있으면 꺼져. 꺼도 될것 같다. 여기 있으니까. 붙여놓고. Change color. 인쇄. 복사. 지금 좀 선택 안 되네. 점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. 복사. 클릭. 종료. 지우고. 스케치 마무리. 돌출. 돌출은 깊이 상관없다. 드라이브에서 이동하고 교집합 해볼까? 확인 본체 이동 X 확인 작업이 됐네. 색상 체인지 적색으로 해볼까? 이게 잘 우야우야하면은 한 번에 피처럼 면이 선택이 되네. 번트 레더, 그래픽 에어리어 클릭, 닫기, 퀵 액세스 툴바에서 저장. 그래픽 에어리어에서 작업 평면 언체크 가시성 바꿔
여기까지는 회전 피처에서 작업을 하면 될것 같다. 여기까지 얘기한다, 지금. 여기까지. 여기도 똑같이, 뭐, 이 부분은 그냥 회전만 해도 될것 같다. 격리, 객체, 격리. 엔터, 객체 격리권. 크게 의미는 없다. 라인, 클릭, 엔터. 이때 부분까지 보자. 정확히는 이 부분까지네. 엔터 지우고 지우고 이동. 엔터. 재볼까?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이 부분까지네. 이 부분까지 그렸으니까 지우고 지우고 자르기. 라이트 클릭, 지우기, 자르기. 자르기. 자르고 트림 안 자르지네. 네. 딜리트, 지우고. 지금, 이분은 필요 없네. 복사. 여긴 작업 안 되네. 플로트.